미디어 매일 기도회에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시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놀라운 주님, 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놓은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너는 일어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밟아가길 원합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가 부르시는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드리네. 고단한 표정 걷더라도 내 주님
주가 부르시는 산에 올라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이 변화산의 여정이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고단할지라도 어떠라도 내 주님 있기에 마지막으로 주가 부르신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도 저는 충성동산과 국내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박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입니다. 이 중에서 함께 묵상할 본문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묵상하실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저 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감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당신의 백성들, 즉 우리들 또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의 약속 즉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질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이 범죄란 것은 7절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본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백성들은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는데 그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불신앙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1장 6절에서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후 반세기 이상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진 채로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슬퍼하고 금식하며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인간이기에 왕을 대면하고 이스라엘의 복원을 위한 요청을 했을 때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느헤미야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주님이 명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는지 점검해 봅시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오늘 받은 은혜를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